안녕하세요. 화곡노교구 사지역 7구역장을 맡고 있는 김경화 집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이 길어지면서 현장 사역이 멈춰지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한계가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한계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역 예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해 오고 있는데 전염병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은 만나는 것도 꺼리고 교회에 오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또 힘도 빠지고 재앙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저럴까 정죄하기도 하고 아 이제 나도 몰라 알아서 하라 그래 라고 할 정도로 어떤 지역장의 정체성, 사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표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으면서 인성이 다 드러나고 바닥을 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의식주도 알게 모르게 염려가 되어지고 아이들이 학업이 안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실패자가 되지 않을까,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들에 나도 모르게 묶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해석되어진다라면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고 있는 거구나. 그럼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답으로 인도해 주실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나는 알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이 확인되어졌어요. 어떤 사역도 그렇고, 보여주기 위한 사역, 어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 앞에 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로 살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하나님 이 멈춤의 시간표 가운데, 나의 영적인 색깔과 그런 상태들을 정확하게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막을 자도 막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그 구원의 축복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구나. 그리스도로 담났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괜찮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와 아무 상관없는 나. 그래서 어설프게 바뀐 것이 아니라 100% 완전히 바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또 감사가 고백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원단의 기도의 제목처럼 서밋팀, 인턴십팀, 헌신자팀, 이 시스템 조직이 구성되어져서 미션을 전달하고, 미션을 해결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이유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이 나이에 배워서 도전한다라는 것도 막연하고, 능력도 없고, 현실도 그렇고, 그럼 하나님, 저에 대한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구체적인 미션이 발견되어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 구원을 네가 가졌고, 그것으로 정말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그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원한 이 축복의 여정 가운데 그 대열에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정말로 진정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네가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캠프가 다민족 캠프도 그렇고 지역에 뭐 무속인 캠프도 계속해서 발굴은 있고 그리고 365일에 대한 날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시작한 것이 제가 결혼 태하고 기간에 있기도 해서 결혼했지만 2018년부터 지금까지 결혼을 했지만 지역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어디에도 소속되어지지 않는 그 가정들을 하나씩 다 찾아서
편지도 하고 자료도 보내고 선물도 계속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소통이 되어지고 있고, 근데 놀라운 것이 거의 저희 지역에 10가정 가까이가 신혼 부부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고, 또 새로 또 결혼한 가정들이 많이 저희 지역으로 또 오고 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들을 우리 지역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또 질문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를 전도와 선교와 이 복음과 교회와 제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의 그 뜻은 절대로 바꿀 수도 없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내 동기와 목적과 야망이 아닌 인본주의가 아닌 정말로 오직 강단의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정말로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하라고 말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함께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는 항상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오늘은 그 24시 기도. 그 어제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우리 다락방 그를 있다가 다락방 교회에 있다가 이제 뭐 다락방 접한 거한 20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다른 데 가신 장로님이 제가 24시를 얘기했더니 어떻게 24시 잠도 안 자고 24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아니다. 24시라는 개념은 우리 어떤 상태, 생각과 마음의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인본주의나 불신앙이나 어떤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 삶의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어떤 이렇게 말씀을 누리고 또 복음을 누리는 또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일을 안 합니까? 당연히 일을 하죠. 일을 하면서 생각하니까 그 생각의 포인트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24시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여러분 그 유목사님 메시지 중에 그 우리가 누려야 될 어떤 그 기도 속에 그 신분 권세 뭐 보좌의 축복 얘기하면서 열 비밀 열 발판 또 다섯 가지 확신 아홉 가지 흐름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서론적으로 물론 이걸 강의하면 내용이 또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할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상황을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부터는 서론적으로 이열 비밀, 열 발판, 다섯 가지 확신, 또 아홉 가지 흐름, 또 여섯 도구 이 부분을 좀 그냥 간단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 비밀, 열 가지 비밀이잖아요. 열 가지. 그 비밀이 첫 번째로는 독립. 다시 말해 어디서든지 살아남아라. 이게 뭐한 바퀴 임마누엘 되어지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강단 말씀 속에서 임마를 누리면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독립.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가끔 어느 대교구 장님하고 얘기도 하고 이제 그 교구 전사하고 이제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습관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지역장들도 보면은 또 지역에 있는 분들 보면 전사님 바뀔 때마다 다락방 해달라는 분이 있어요. 새 가족도 아니고. 우리 그게 10년, 20년 됐는데도 다락방 해달라고. 평생 다락방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어느 일정적인 훈련이 필요하지만 또 자기도 다락방 해보고 또 다칠 수도 있고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 본부 메시지 있고 우리 예언 강단 흐름 있고 훈련이 있고 그런데 뭐또 그렇게 다락방이 필요하냐 라는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버릇을 잘못 고쳐서 그래. 버릇을 잘못 들여서 그래.
남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평생 다락방 못합니다. 그래서 독립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오늘 그거 얘기하자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할 말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캠프도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실제 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 사실, 두 번째는 영적인 사실. 그래서 어제 만났던 장로님이 20년 됐는데도요, 그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창세기 3장 12가지 문제 속에 깊이 빠져 있고 우리 가문이 빠져 있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게 된 그 원인이 사단이다. 그게 지금도 마귀는 존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고난도 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간단하게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허감이 꺾인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을 붙잡을 때 불신앙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완전 복음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단이 무릎 꿇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 그러면 역발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따로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역발상이란 말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답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영적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열 가지 비밀이거든요. 네 번째로는 시너지, 다시 말하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시너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다시 말하면 어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사님들 가는 곳에 또 새로 이렇게 선생님 부임해 가면 그 전사님의 역량에 따라 그 교구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그게 다 어떤 면에서 시너지 효과라. 지역장 가는 곳에 이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불신앙이 무너지고. 다섯 번째로 보면 위기는 더 기회다. 기회. 사실 이거는 복음 속에 있는 거죠. 그죠? 복음을 누리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거고 위기는 기회다. 근데 사실은 이 위기 만났을 때 이게 기회다라고 위기를 직면하고 위기 앞에서 도전하는 게 쉽진 않아요. 일단 저부터도 위기 오면 당황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지나고 나서는 아 그때 이 위기가 기회였구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위기는 기회다. 그 다음에 무경쟁, 이 말로는 싸울 무경쟁. 그래서 우리는 싸울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싸우지 않고 싸울 대상이 없다 그러거든요. 없다, 없다. 루복 경제가 그래요. 오늘 사실은 그 구역 공과가 그 루복 경제거든요. 복음 경제인데 이 부분들은 뭐 안 해도 경제는 하나님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이 무경쟁이란 말은 이삭이 그 우물 팠을 때 그죠? 루복 경제 이 부분이거든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양보해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제가 이제 엊그저께도 이제 그 휴대폰 사장님 전도 이제 전도해서 다른 교회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포럼을 했는데 목사님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집도 사야 되고 뭐 그걸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길래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인도하신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노후도 그렇고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걸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당신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목회자 도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사실은 그런 얘기에서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려고 한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래서 나는 인본주의 불신앙 안 하려고 한다. 편법 안 쓰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너를 당할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면 대저 하나님께 오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무경쟁이란 말을 안다면 우리는 사실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마찬가지예요. 뭐 그분이 그러긴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좋다, 저 교회가 좋다, 뭐 저 목사님 어떻다, 그리고 뭐 자녀에게 그 대물림 해주는 그 교회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야 되냐, 뭐 얘기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다.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다른 교회도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그래서 폭넓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경쟁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무도 모르는 오직이란 말은 오직, 그다음에 유일성 재창조, 이 말 속에는 사실은 복음에 오직 되어지면 우리의 과거와 지금 현재 속에 유일성과 또 하나님 재창조하시겠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그죠? 나라는 존재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누구도 대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입니다. 오직. 그 다음에 유일한 존재고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밋. 서밋이란 말은 이제 오늘도 얘기합니다. 서밋은 사실 되어진다는 거, 되어진다. 정상이지요, 되어진다. 이거는 이따가 좀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막 황무지, 옥토로 바뀐다. 사막과 황무지, 옥토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장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전사님들 보면, 전사님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거 보면 이유를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를 되지 않아요. 뭐 우리 교구는 어떻다, 우리 지역은 어떻다, 권사님은 어떻다,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되니까 수용하고 이해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유를 대고 부정적이면 답이 없어요. 아무리 사막이고 황무지라 할지라도 복음이 뿌리지면 가시밭 돌밭 길가밭이 옥토밭이 되니까, 그래서 그 현장을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복음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지금 대교구장 하면서 이렇게 족 전사님들을 이렇게 이제 뭐 우리 교구 오실 때도 그렇지만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이렇게 믿어야 되니까. 뭐 저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또 그래서 사막 황무지가 옥토로 변한다. 이게 우리 지역장들이 자 독립 사실 영적 사실 역발상 시너지, 위기, 무경쟁, 오직 유일성 재창조, 서밋, 사막.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제 복음의 관점에서 유목사님이 이제 어떤 사역자의 어떤 자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다음에 열 번째 절대. 절대적이라는 거죠. 절대. 이렇게 열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럼 오늘 24시 이 기도는 여러분 서론적으로 그럼 왜 우리가 24시 해야 될까요? 권사님. 왜 24시 해야 될까요? 이거 알아맞히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문자 알아맞히면 양심적으로 하세요. 이거 하기 전에 알아맞히면 커피 한잔 사드릴게요. 왜 24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24시 해야 될 이유는 성삼위 하나님은 24시간 함께하기 때문에 졸지 주무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24시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24시간 함께하시고, 그래서 깨닫는 은혜, 영적 소통, 영적인 언약적 소통, 언약적 깊이, 내 입을 크게 열라라, 내가 채우리라, 언제든지 응답하시기 때문에 24시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특별히 성자 예수님께서는 삼저주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24시간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일단 얘기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왜 우리가 24시에 해야 되냐면 이 24시에 이렇게 여러분 왜 우리가 24시 본론에 들어가면 왜 우리가 24시 해야 되냐면 24시는 24시 하면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또 우리가 왜 24시 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체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24시 해야 되냐면 결국 흑암과 불신앙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자신의 체질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24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흑암과 불신앙은 반드시 결박당해야 되거든요.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적 서밋이란 말은 결국 우리는 영적인 정상에 서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24시 해야 될 이유입니다. 24시 해야 될 이유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삼조주를 그리고 성령으로 그리고 보좌의 축복으로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천사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24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24시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발견이 되냐면 반드시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24시 하게 되면 발견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정말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고 틀린 곳에 분주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고 너무나 틀린 곳에 분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24시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사실 24시가 된다는 말은 뭘까요? 24시가 된다는 말은 영적 서밋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영적 서밋. 그러니까 최고는 이제 최고 정상. 하나님 다음으로 어떤 곳에서도 걸림돌 되거나 무너지거나 어떤 이렇게 정체되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 그 사역, 그 전도, 그 축복 누리는 거죠. 이게 서밋이 돼요. 이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렘넌트 7명이 영적 서밋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시편 1편 1절 3절에 보면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 또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 여러분 간증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게 생방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3분 간증하는 분들 내용이 참 짧지만 참 내용이 참 좋아요. 곧 생방이라면 곧 듣고 바로 이렇게 내가 멘트를 해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좀 아쉬워요. 그래도 이제 또 오늘 아까 이제 또 뭐 하기 전에 아마 간증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역장으로서의 어떤 또 지역 사역으로서의 조금 얘기하고 또 이제 우리 사역지 조장 모임 때 메시지 잠깐 얘기하고 자기 본인 기도 제목 얘기하는데 내용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응답들을 또 고백한 대로 이렇게 응답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적 서밋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24시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집중이거든요. 집중. 집중은 사실 그 어떤 면 집중하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시너지 효과. 그럼 뭐에 집중하냐 이거죠. 반드시 집중하면 그 집중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뭐에 집중할 때 여러분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말씀. 말씀. 말씀은 66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만났던 장로님하고 3시간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 주일학교 때 부장님이었거든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안수집사였는데 임만일교회 가가지고 임만일교회에서 임직을 받으셨거든요. 장로 임직을 받고. 근데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겪고 나오시고. 좀 본인한테 면하지만, 그리고 이제 뭐 당세복 그쪽에 그 구승희 목사 그쪽으로 이제 한 2년 동안 헌신했던 것 같아요. 그럼 개척하니까 뭐 돈을 막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헌신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또 나오시고, 또 다른 목사님 메시지도 듣고, 이제 다락방 안 하는 교회 목사님 메시지도 듣고, 돌아가신 분 메시지 듣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니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성경을 뭐 헬라어, 히브리어로 원어로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몰라요, 다 성경. 근데 이 그 66권을 다 알아야 되겠지만, 그 중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디에 집중합니까? 66권 중에 언약 아닙니까? 언약. 그게 이제 구약에는 메시아고 신약에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 이 구약의 언약 중에 사실은 우리 집중해야 될 내용은 그 부분도 있지만은, 그 성경에 보면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메시아 언약. 이들이 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읍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믿음의 인물들은 특히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읍,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바라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38절에 보면 이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얘기하면서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게 뭐냐면 구약의 인물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도 그 약속을 잡고 죽음과 토굴과 생명 걸 정도로 막 사자골속에 들어갔던 그들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더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오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정호진 목사님이 그 외국에 있는 우리 지교회당이, 그것도 영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메시지로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것만 듣고도 신앙생활 잘 했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본 것도 아니고 말씀 음성으로 MP3로 들은 것도 아닌데 그냥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 외국 지교당들이 성들이 그걸 듣고서 이제 목사님이 뭐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 혼혈사처럼 온전히 쫓았더라. 그냥 얘기만 듣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예원교회는 오셨어요. 정우진 목사님 오셔서 앞에서 실제적으로 메시지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오실 것이다. 오지도 않았는데 오실 것이다. 그 약속 믿고 그냥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11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39절에 말하는 것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40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근데 이 말은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와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셨고 그것을 다 성취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다. 그래서 믿는 너희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 구약의 인물들이 그냥 언약 잡았던 것이 너희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그게 다 성취했다는 거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경 속에는 이미 다 언약 속에서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왜 집중하냐면, 왜 집중해야 되냐면, 왜 24시하고 왜 영적 성이 하냐면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성,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구속사를 성취하셨어요. 더 할 거 없어요. 뭐라고요? 다 이루었어요. 구약에는 막 심해서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분이 여기 숨었어, 여기 숨었어, 저기 오고 있어.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구약에는 막 여기도 숨고 방주에도 숨고 막 성막에도 숨고 막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막 신앙이 오셨어요. 어딜 숨어 있어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부인했다니까. 지금은 다 성취했어요. 더 이상 찾을 게 없다니까. 찾은 것을 답을 가진 거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거지 못 찾아서 확인하는 게 아니야. 이게 맞는가? 이게 맞는가? 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는 거지 이미 그냥 구두로도 그냥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영원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처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단번에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를 대속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마귀의 일을 이제 멸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복음이 완전하다고 말하는데 믿지 못하고 그리고 죄와 여전히 불신한 가운데 여전히 12가지 문제에 빠지도록 이용하고 공격하고 또 속이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다. 이걸 믿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주어진 것,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이 복음, 복된 소식을 우리 것으로, 내 것으로, 나의 복음으로 누리고 체험하고 믿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24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미 우리를 처음 불렀을 때부터 자녀가 되는 권세로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서밋이거든, 영적인 서밋. 그래서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의롭다, 칭의. 그래서 우리 말하는 신분과 권세를 다 준 거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66권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확인. 못 찾은 게 아니라 답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라. 근데 이 장로님 보면 못 찾았어요. 물론 이제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시작했는데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여기 보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는 답을 가진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말은 시작했다. 이제 시작했는데, 그리스도께 시작했는데,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은 그냥 목적에 다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받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 바울이 말년에 쓴 거거든요. 그럼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말은 답을 가졌다는 거죠. 답을. 그리고 이미라는 말은 시작했다는 거죠. 시작.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론과 답을 확신한 것만큼 우리는 영적 서밋을, 그 영적 서밋의 반대파는 뭡니까? 영적인 흑암과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오는 이 문제를. 그래서 이번 주 목사님 말씀하셨죠. 솔트 얘기했죠. 몰려오는 흑암 권세, 밀려오는 불신앙의 세력들, 밀려오는 우리 체질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이미 주어진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릴 때, 누림. 그래서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마귀의 계계가 있으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24시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40일 집중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정해진 시간에 하고 우리의 삶 형태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제 24시 하는 거라. 그러면요 어느 날 우리가 서밋에 자꾸 올라가게 돼 있어. 서밋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왜 우리가 서밋을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아직도 체질이 가지고 있어. 체질.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영적 서밋이라면 이 복음은 완전 모든 것 충분하잖아요. 아니 그리스도는 완전한 거잖아요. 완전히 끝냈잖아요. 완전히 끝냈고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대속하셨잖아요. 완전히 0.001%를 남긴 게 아니라 완전히 100% 끝내놨다는 거지. 100% 우리 인생의 모든 걸 100%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천국까지 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지 않고 영생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준 신분과 권세는 가정 배경에 따라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여기에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서밋의 신분과 권세는 배경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 뭐 사단에게 20% 잡혔든 100% 잡혔든 관계없이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서밋은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신분 고위 관계없어요. 비천 관계없어요. 배경 관계없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믿으면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고 발견하면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조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가문에 따라 아무 관계없어요. 이거는 법적인 선언이고 성경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는 우리의 상태 관계없어요. 우리가 귀신 들렸느냐 영적 문제가 심각하냐 우울증이 있냐 그건 없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주는 효력은 법적인 효력은 누구든지 관계없이 다 주어지는 거라 이거는. 이건 절대 불변한 거죠. 절대 불변한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지셨느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셨느니라. 죄와 사망의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신분과 권세는 어떤 상황도 없어요. 스님이 말하는 것처럼 내 업이 수미산을 넘다 할지라도 이거 끝난 거예요. 단번에 영혼이.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문제예요, 이거. 뭐라고요? 이게 문제라. 우리 체질이 문제라. 아니, 어떤 사람은,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 게 한 시간 동안 앉아있어도 돼. 메시지 듣는 거, 한 시간 동안 들어있는 게 좋아.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있는 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시간 앉아있는 게 죽음보다 더 힘들어. 막 다녀야 돼. 막, 권사님, 또 막 다니고 막.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는 게 좋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메시지 듣고,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만 계속. 분주해, 산만해. 어떤 사람은 너무 게을러가지고 가만히 좋은데. 그게 뭐라고요? 체질, 체질. 근데 이 체질이 여러분 많이 변했잖아요. 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그리스의 성품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아니 새로운 형상으로 이걸 보고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 성화 이 체질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4시란 말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24시란 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권세와 신분과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 지금도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서밋이 있다는 거죠. 정상이 있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24시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다 주어졌는데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전에 요즘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당신은 좀 제발 집에 와서 가만히 있어라. 아니, 교회에서는 묵직하게 가만히 있는데 집에 와서는 이렇게 당신
교회 성도들은 당신이 아마 과묵하고 말 없고 조용한 걸로 알고 거룩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 딸이, 둘째 딸이 그 고등학교 때인가요? 뭐 지금부터 한 뭐 10년 전인가 그런데 엘리베이터 물어봤대요. 그 우리 둘째 딸에게, 야, 너희 아빠 집에서 조용하시지? 그랬더니 얘가 그 말을 이해 못한 거예요. 왜냐면 집에 가면 완전 친구거든. 막 친구고 야자하니까. 우리 집사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우리 집사님은 엄격하거든요. 의외로 보기보다.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로 평가하면 안 돼요. 이금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이금이는, 저는 뭐, 이렇게, 감막상고들 금방 용서해 주거든요. 이금이한테 잘못 보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뒤도 안 돌아볼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는 뒤도 돌아보는데. 자, 그런데 이제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아빠는 이렇게 좀, 이렇게 편하니까 규모가 없는 거죠. 뭐 사달라는데 사주고 그러니까 뭐 사주고 먹고 같이 놀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말을 이제 막 하거든. 말을 이제 실수하면은 당신은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점수 딴 데로 가만히 있지. 그 말 때문에 점수 다 깎인다고. 말 실수 때문에 애들하고 이제 장난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체질이에요, 체질. 신분이 좋았는데 우리 체질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면 뭐가 된다고요? 치유되고, 조금만 집중, 이건 아는 거잖아요. 조금만 집중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24시면.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서밋이 됩니다. 24시. 왜냐면 성경에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이 변화된 거예요. 다른 교인들하고 생각해 보세요. 24시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 24시계 되어야 된다니까요. 요즘 많이 바뀌었는데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웃으면서 이제 장로님 이렇게 말이 많아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리고 왜 욕을 많이 해요. 심지어 목사님을 CCC할 정도니까 그렇게 2년 동안 헌신했던 사람에게. 물론 진리에 대한 몸가림과 진리에 대한 선포에 대한 것은 끈질기고 강하게 얘기해야 겠지만 와 이렇게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남 얘기를 많이, 왜 이렇게 복잡해져?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좀 극단적인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2019년도에 나름대로 하나님 집중 시간 주는데 아 그래 그거는 나중에 좀 얘기하고 이제 우리 그 김포에 보면 권사님 아들 되시는 분이 이제 50 됐나 모르겠어요. 근데 암으로 되게 이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아프면요, 여러분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영적인 갈등들이 너무 많거나 너무 힘들면 그게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 살고 싶지 않다. 빨리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더 살고 싶다는 얘기는 아직 소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시달린다, 너무 힘든다. 또 암으로 뭔가 통증으로 너무 힘들고 이제 겹치고 너무 막 할 때는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 단념합니다. 단념. 그리고 삶을 포기하게 단념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내려놓게 됩니다. 내려놓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직도 잡고 있다는 거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때 그 장로님 그런 얘기했어요. 장로님,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요? 갈라디아 20장 바울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 그랬어요. 그 말을 속에는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도 치유가 안 된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 조금만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강단 말씀 이번 주에는 깨닫는 은혜. 어떤 장로님이 우리 주무를 이렇게 하시는데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 주의 사업장에 이제 뭐 이번에도 직원 한 명 이렇게 이제 상담했는데 직원이 뭐 10년 교회 다니다가 이제 교회 시험 들어서 안 다닌다는데. 어떤 분은 이제 주위에 그렇게 많이 봤대, 전도하면서 장로님도.
어떤 분은 헌금 내역을 거기다 뭐 게시판에서 붙였다고 안 나가고 너무 주위에 이렇게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날 오직 복음 얘기했거든요. 결국은 복음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장 소중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작은 것들은 그렇게 귀하게 안 귀중하게 안 보이거든요.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요.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3장에는 다 배설물이고 다 걸림돌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데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데 정말 다 걸림돌이었네요, 우리잖아요. 우리 체질을 알면 알수록 강단과 본부 흐름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요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메시지는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그러나 분명 답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 정 목사님, 목사님 메시지 좋아. 아, 전용석 목사님은 메시지가 막맨그 말이야. 뭘그 말이야, 그 말이야. 답을 가지고 여러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좀 좋죠, 풍성하죠. 이게 없으면요, 이 답이라는 것이 없으면요, 이 메시지 좋고 저 메시지 좋고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답딱 냈어요. 누가 갖다 줘도 아, 메시지는 좋구나. 그러나 답은 그리스도예요. 뭐예요, 뭐?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4시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시편 3편에도 그러잖아요. 1편 3편에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체질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1절 6절에도 그러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입고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내라고 그가 징계를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거기에 담당시켜줬고 이사야 61장 1절 3절에도 보면 갇힌 자에게 놓인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되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죄 대신 슬픔 대신 죄 대신 화관을 찬송의 옷을 입히셨다고 그러잖아요. 과정 중에 있는 거 이거 치유 다 됩니다. 보고만 해서 그렇게 돼야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죠.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못해가지고 오늘 하잖아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지금 역사하시는 지금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자신의 체질에 속지 말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만남 통해서 팀 사역도 되어지고 또 전도도 되어지고 여러분 이게 되어지거든요, 이게. 다시 말하면 가장 가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4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저는 철저하게 경험했거든요. 지금도 물론 뭐 나오죠. 나오는데 2019년에 철저하게 나는 불신앙 덩어리라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쫙 계속 여러분 잘하고 계신데 이상하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와요? 집착 뭐 이런 거 나오죠? 중독 이런 부분 나오죠? 불안 이런 부분이 다 나오죠?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에게 능력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복음으로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 환경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거잖아요. 사도행전 8절 능력이 생기는 거죠. 아, 이분 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죠.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잖아요. 새 힘을. 능력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4시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뭐니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라? 어디를 바라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되게 그러면서 여러분요 생각이 될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서밋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도달하게 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요 우리 자신의 치유와 능력과 서밋이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응답 속으로 이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237이라는 것과 237이라는 말은 선교죠. 그리고 치유 서밋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왜 우리가 사실은 24시 해야 되냐? 이 흑암과 불신앙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게라고? 정죄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송사하고 고발하는 거죠. 고발해서 그게 여러분 지금 에베소 6장 12절에서 20절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간해져라. 마귀의 계계에 속지 말아라.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평안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강단 말씀 붙잡고 도전해라. 왜냐하면 사실은 이 사단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한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적자지만 우리에게는 원수지만 우리에게는 경쟁자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추방당한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예를 멸했다. 사단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일으켰던 그 마귀의 일을 멸했기 때문에 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일 수도 없고 우리를 거짓말시킬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 확신. 베드로전서 5장 6절 8절 말씀처럼 믿음의 확신 가지면 오는 사자같이 덤비는 사자가 확신 가지고 있으면 확 올 때 할 때도 확신하면 마귀가 딱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 20절이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체질이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다리 다쳐가 수술해가지고 몇 개월 못 움직이면 근육과 다리가 굳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걷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활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걷게 되는 거거든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중풍병 걸리게 되어지면 자꾸 실체 안 치지 말고 걷게 하라고. 왜 굳으니까. 이게 체질이 안 변화되는 것 같아도요, 24시 자꾸 하다 보면요, 말씀 묵상하고, 강단 말씀, 또 원단 메시지, 줄 메시지, 이렇게 쭉 시간들을 가지면요, 그게 다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변화되고 있는 거라.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쓸데없는 행동, 쓸데없는 말, 거기 있는 자체가 힘들어요. 가시와 돌밭, 길밭에 있는 게 힘들어. 옥토밭에 있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불신자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은 반드시요. 여러분 이 축복이 전달되어 있어요. 흑암과 이 불신앙이 여전히 어떻게 된다고요? 매 순간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실패시킬 수는 없어요. 딜레이 시키지. 근데 요거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24시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제 그 과정 중에 있죠. 근데 분명한 답이 보여요. 확신이 생겨요.
이게 여러분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잖아요. 사단은 여러분 우리의 올무와 틀과 함정을 준다네요. 근데 이게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 딱 벗어나들.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과정이. 여러분 그런 응답들이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우리는 임계점이라는 이 한계에 반복적인 거 넘어설 수 있어요. 반드시 넘어설 수 있어요. 서밋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어지는 거거든요.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쉽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24시간이 되어지면 뭐라고 돼요? 이게 사실은 24시간이 되어지면 미리 보고 그죠? 미리 강단을 통해서 이번 주 성취될 말씀 보죠.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도 미리 보게 되는 거죠. 저는 믿어요. 원단 메시지 하도 많이 해서 보고 미리 갖게 되죠. 갖고 당연히 미리 이것을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여러분 누리고 그럼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어떤 면에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24시라는 집중이라는 그런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24시가 되어진다면 이미 주어진 복음의 축복들 그리고 우리 자신 체질 그다음에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 입을 크게 열어서 특별히 여러분 본당 헌당에 또 퍼스트 무보에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요즘은 여러분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응답들이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존재하는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최고의 서밋의 상태를 통해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성취하기 위해서 그 24시를 통해서 우리의 체질을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24시 성사면함의 비밀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교구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